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이 19일 남동공단에서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점검 대상은 산업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예측되는 사업장 144곳 중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입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은 유해성 주지와 국소 배기 장치 설치, 호흡보호구 착용 등을 중점 확인했습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고독성 화학 물질과 관련한 질병이 발생하는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진행됐습니다.